그래서 공연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그 경치를 또 보나 했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돼서 좀 아쉬웠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못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연장을 가득 메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뜨겁게 환영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수로서 약간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지난주 토요일에 콘서트, 강릉에서 콘서트를 가다가 정말 개인적으로 악몽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진짜 목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노래 한 세 곡을 하고서 그 이후에 한 열 곡을 더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열심히 회복을 하고 돌아왔는데 약간 좀 매끄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극복을 하는 일부러 선곡도 바꾸지 않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목숨을 걸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아마 이 부분을 함께 해주시면 돼요. 한번 연습해볼까요? 상냥했던
좋습니다. 정말 분명히 이 노래를 모르는 것 같은데도 어떤 소리라도 내려고 해주신 분들의 그 소리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고 한번 가볼까요? 추억은 만나보다 이별에 남아 도전. 아득한 시간 속에 아직 우리 사랑이 남아있을까. 멀어지던 그날의 너를 따라가도 덤빌거림이 엄마 나의 흔적을 마주칠 때마다 익숙함 속에 네 생각에 하루를 살아 성경했던 우리의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여전히 너를 사랑하게 하나봐 그날처럼. 저녁빛의 밤이 무슨 소리를 낸 걸까요? 네, 근데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정말 여러분 제가 많은 공연을 해봤지만 이렇게 객석에서 보내주는 에너지가 이렇게 선하고 너무나 따뜻하고 이렇게 정말 결이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진짜 저의 음악 인생에 너무나 기억에 남는 그런 하루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기관지에 약간 있는 그 이물질들이 이제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일으켜서 그 성대를 완벽하게 붙게 하는 게 참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데 진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진짜 보통 뭔가 문제를 만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는 평소에 되다가 이건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는 진짜 찾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니고 아주 그런 작은 차이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방송에서 들으신 추억은 만난 것보다 이별의 마마. 약간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이번 곡만큼은 지금 현재의 저의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던 노래인데 고 김현식 선배님의 노래예요. 근데 그 선배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곡을 녹음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근데 저는 또 이게 길어질까봐 잠깐 참았는데 어렸을 때 강박이 있어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음악을 뭔가 너무 불안정하다고 느껴서 못 듣던 아이였어요. 그런 강박증이 있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 노래가 저의 그 강박증을 완벽하게 깨주는 망치로 도자기를 깨듯이 박수 치셔도 돼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안정함 때문에 불안했던 아이가 너무나 꽤나 불안정한 소리를 갖고 있는 이 내 사람 내게 되는 노래를 듣고 인간의 목소리에 악기로 표현이 되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들었던 그 감성을 좀 기억을 해볼게요. 내 사랑 내 곁에 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슴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저리 없는 욕심에 그만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지고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을 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에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름까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다네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
감사합니다. 진짜 목소리가 매끄럽지 않아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든 뭘 하든 그날의 목소리, 감기 걸리면 목소리가 더 허스키하니까 목소리가 더 섹시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거를 처음 느껴봤어요. 네, 정말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해서 좀 더 겸손하기로 했고, 좀 더 이 문제를 제가 극복을 해서 더 강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동화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난 것처럼요. 네, 그리고 이제 산악영화제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산악영화제 가보신 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지 않으셨는데 오늘 오신 이 모든 분들이 가주신다면 여기를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쵸?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러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혹시 몰라서 앵콜로 준비한 곡은요, 너무나 다행히도 약간은 편안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께도 편안하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에 관련된 노래예요. 네, 근데 앞서서 태진 씨가 이제 마이웨이를 부르셨지만 저도 약간 영어로 된 노래입니다. When October Goes 라는 곡이 있어요. 10월이 가는 거를 아쉬워하며 그 10월을 자신의 삶의 그 계절에 빗대서 그냥 약간 넋두리하듯 부르는 노래입니다. When October Goes 들어보실래요? 네. When October Goes The sun begins to fly Above the smoke and roofs I watch the play Children run home beneath a twilight sky Off and further down When I was one of them And when I'm told you are
know it doesn't matter much how old I grow. I hate to see감사합니다.